세균 득실득실 수세미 수세미 행주는 세균온상 세균 덩어리 수세미 소독법 체질별로 다르다. 여러분의 수세미는 안전합니까? 1단계 뜯고 2단계 닦고 3단계 버리면 끝. 매일매일이 새로운 수세미 유용맘 다용도 항균 수세미 하루에 한 장 수십 번 사용하고 다시 빨아 쓰셔도 끄떡없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이렇게 박박 문질러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광택도 살려주고 주부의 마음으로 닦아드립니다. 일반 설거지인 세제 없이 닦아도 뽀드득 뽀드득 범랑 재질의 냄비 후라이팬 코팅 망가뜨리지 않고 힘도 안 들이고 살살 강한 김치 양념 스파게티 양념도 돌려 닦으면 오케이. 변기 전자레인지 예쁜 아가씨 파는 세제 없이 안심 설거지. 저 삼이자도 즐겨 쓰는 뉴욕맘 다용도 항균 수세미 오늘 가격도 참 착하네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무려 8달 동안 항균 수세미 걱정 없이 쓰시라고 총 4롤 240장을 드리는 가격. 단돈 29,800원 29,800원 특별 혜택 하나 더 오늘 만원 더 39,800원만 결제하시면 무려 1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는 2롤 120장을 더 드립니다. 특별 혜택 2 푹푹 찌는 더위 팍팍이 짜증나시죠? 새밥 담아 냉장고에 그대로 차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차 딱 3분만 돌려주면 처음 한 새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100만개 생산 판매이트 상품 마마집밥 총 10세트까지 오늘 바로 주문 전화하세요. 이 집 주방이 위험하다 기름 때 묻은 그대로 쓰고 또 쓰는 수세미 잘 닦이지도 않고 후라이팬 다 망가지겠네요. 매일 삶을 수도 없고 햇볕에 말려보지만 왠지 찜찜하셨다고요. 이런 걱정 이젠 끝. 하루 한 장 뜯어 쓰는 뉴욕맘 다용도 항균 수세미. 첫째 위생 수세미 자체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 걱정 없는 아주 위생적인 뉴욕맘 뜯어 쓰는 항균 수세미예요. 99.9% 항균 테스트 와요. 아리라민 포름 알데히드 불검출 할대 회원소 불검출 경광증백제 불검출 둘째 세척력이 탁월한 수세미 초극세사 섬이라 세척력이 탁월하고 음식물 찌꺼기나 잔여물이 잘 남지 않는 뉴욕맘 항균 수세미 초극세사 섬유로 스크래치 걱정은 낮추고 흡수력 세척력은 업 이중 우물망 구조로 흡착성이 뛰어나 기름때 찌든 때도 말끔하게 빨아들이고 뛰어난 내 마모성으로 빨아 써도 탁월한 세척력 주방, 욕실 등 집안 곳곳 깔끔하게 셋째, 뜯어 쓰는 양면 수세미 키친타월처럼 설거지할 때 매일매일 하루 한 장씩 뜯어 쓰는 더 편리한 뉴욕맘 항균 수세미 뜯고 닦고 버리고 이제 쓸 때마다 새 수세미로 하루 한 장씩 뜯어서 깨끗하게 싹 위생적인 데일리 수세미 필요할 때마다 용도에 따라 한 장씩 뜯었으니까 냄새 배임 없이 위생적인 세척 재사용해도 처음처럼 설거지는 기본 주방 욕실 다양한 재질도 깔끔하게 오케이 넷째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수세미 설거지는 기본 창틀, 세면대, 욕조, 양변기, 냉장고, 그리고 세차 등 집안 구석구석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뜯어서 먼지 내려앉은 얇은 TV 베젤도 만지고 입에 들어가는 아이들 장난감도 가스레인지, 인덕션의 음식대, 오븐, 환풍기의 찌든대, 냄새 올라오는 배수통, 싱크대도 물때 묻은 욕실 타일도 세면대, 토기, 욕실 거울, 자동차 휠까지 장소나 재질 상관없이 말끔하게 다섯째 인체 무해한 수세미 LG화학의 PP 재질로 안전하게 저 삼이자를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LG화학의 PP 소재 사용 높은 인장력을 위한 스판본드 이중 구조니까 한 년은 수세미로
한 면은 물티슈로 매일 새롭게, 매일 깨끗하게, 매일 편리하게. 저 삼이자도 즐겨 쓰는 뉴욕맘 다용도 항균 수세미. 오늘 가격도 참 착하네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무려 8달 동안 항균 수세미 걱정 없이 쓰시라고 총 4롤 240장을 드리는 가격. 단돈 29,800원. 29,800원. 특별 혜택 하나 더. 오늘 만원 더. 39,800원만 결제하시면 무려 1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는 후롤 120장을 더 드립니다. 특별 혜택 둘. 새밥 담아 냉장고에 그대로 차.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차. 딱 3분만 돌려주면 처음 한 새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100만 개 생산 판매이트 상품. 마마집밥 총 10세트까지 오늘 바로 주문 전화하세요.